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 터틀스의 케빈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나오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요. 제가 무대 공포증이 있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메타버스의 컨텐츠를 만드는 2년차 신생 스타트업입니다. 저희 회사의 이름은 브레이브 터틀스. 느리더라도 멈추지 않고 용감하게 앞으로 전진하자는 의미로 이름 지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타트업의 정의입니다. 스타트업이란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만드는 팀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람이 중하고 그리고 그 중심이 된 그런 팀. 저는 그런 팀을 항상 꿈꿔왔던 것 같습니다. MBA도 없고 그 엔지니어도 아닙니다. 저는 아티스트 출신이고요. 2004년도에 LA에 있는 오티스 컬리지 오브 아트 앤 디자인을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모션 그래픽 인더스트리에서 5년 동안 일을 했고요. 그리고 CG 애니메이션 쪽에서 2년 동안 또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름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필름 VFX 일을 5년 동안 또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제가 상복이 좀 있어가지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휴고 그리고 게임 오브 드론으로 아카데미상과 에미상을 한 번에 수상한 아주 귀여운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 사진이 원래 있는데 아쉽게도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아, 그래서 뭐 얼마 전에 그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을 받아가지고 많이 이슈가 됐었죠. 저는 한 10년 전에 좀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게임 쪽에서 7년 정도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남가주 서든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아티스트 그리고 엔지니어 그리고 스타트업 전문가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리고 커넥팅 시키는 그런 프로페셔널 네트워킹 그룹인 서클 K 그룹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 사진을 봐주시죠. 때는 바로 2014년 제가 그 스펀지밥 영화 작업을 위해서 호주 멜번으로 이주했을 당시 이야기입니다. 세인트 킬라라고 하는 바닷가 마을에 그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제가 살면서 매일같이 바다를 볼 경험이 언제 있겠냐 싶어가지고 오버버짓이었지만 그 아파트를 렌트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던 회사는 멜번에서 트램으로 세인트 킬다까지 한 20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였고요. 그때 회사에서 저한테 케빈아, 전에 일하던 사람이 버리고 간 자전거가 있는데 네가 원하면 써라 라고 이제 말해줬어요. 그래서 그 기아도 없고 녹도 많이 쓴 그리고 아주 보잘것없는 자전거였지만 저는 공짜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기쁜 마음에 받아가지고 출퇴근에 사용하게 됩니다. 멜번은 자전거 길이 정말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바다를 보면서 해변 도로를 따라서 출퇴근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정말 기뻤습니다. 특히나 이제 퇴근해서 오는 길에 자전거를 세인트 킬다 피어, 이게 피어예요. 옆에다가 세우고 그 뚝에 앉아가지고 멍하니 바다를 보다 쳐다보면서 땀을 식히는 그런 시간을 만끽을 했습니다. 세인트 킬다 바다에서 바로 쭉 직진을 하면 남극이 나와요. 그래서 인비트윈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남극에서 불어오는 가장 시원하고 깨끗한 공기를 맞추면서 제가 하루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본격적으로 멍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딱 이 사진, 이 모습이고요. 그래서 밤마다 그 시간 동안 멍을 때리면서 그 검은 파도를 쳐다보는데 처음에는 정말 오만 가지 걱정, 잡생각들이 막 저를 덮쳐왔습니다. 늦은 나이, 서른 후반의 나이, 뭐하는 돈도 없어, 그리고 이 프로젝트 끝나면 또 어디로 갈지 아무런 그런 대책이 없는 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조금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멍때리기를 매일같이 하고 하루, 이틀, 한 주, 몇 달이 되니까 그때부터 서서히 그런 기억들, 그러니까 나빴던 그런 기억들이 사라지고 좋았던 기억들이 점점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이라던가
어렸을 때 갔던 가족 여행, 그리고 지금은 사라져버린 어릴 적 친구들, 그리고 또 기억났던 게 제가 왜 미대를 갔는지,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는 원래는 영화 감독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접하고 게임이란 미디어가 영화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라고 믿어서 그 당시에 유일하게 게임학과가 있었던 오티스 이제 미대를 갔던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다른 이제 쿨하 뭐 물론 영화도 쿨하고 벌이도 꽤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 정말 제가 꿈꿨던 오리지널 꿈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걸 깨닫고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스파크가 점점점 강해져서 불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할수록 아 내가 좀더 늦기 전에 내가 정말 꿈꿨던 그 꿈을 지금이라도 이루자라는 생각이 점점점 강해졌고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다시 한번 도전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호주 생활을 접고 LA로 돌아오게 됩니다. LA로 돌아왔는데 사실 제가 그 게임 커리어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게임 일을 시작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이제 저랑 친한 지인과 동생과 같이 이렇게 LA 국밥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아 형이 이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게임 아이디어가 있어서 다시 돌아왔어라고 말을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을 할때 일단 지르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래 그러자 날짜를 정해버리고 그때부터 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합니다. 한달 반을 준비를 했어요. 이 모습이 한달반 후에 그 프레젠테이션 갔기 바로 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때 제 지인 3명을 앞에 두고 제 처음 게임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2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요. 그때 왔던 한 친구가 아주 무뚝뚝하고 자기 감정 표현을 잘안 하는 친구였는데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주말에 여기까지 온게 아깝지 않네요. 그때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아, 내가 성공했구나. 이들의 마음을 얻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팀 이름과 어떤 회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적은 글입니다. 그래서 그 게임의 깜짝도 모르는 세 명의 사람이 한데 모여가지고 게임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7년 전팀 브레이브 터틀스의 시작이었습니다. 2주 뒤에 저희 팀의 첫 미팅이 진행이 되고요. 쥐를 잡는 게임이었습니다. 그 당시 정부와는 무관하고요. 그때 처음으로 그 아까 무뚝뚝했던 친구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가지고 와 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렸던 그 게임이 정말 제손 안에서 돌아가는 경험을 하게 돼요. 너무 놀랐고 너무 기뻤습니다. 얼마나 기뻤냐면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말 다양한 연령대가 여기 계시겠지만 30대가 넘어서 불면증이 아닌 그냥 뭔가에 설레어서 좋아서 기뻐서 잠이 안 오는 경험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걸 경험을 하고 밤새 뜬 눈으로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 느낌으로 있는데 너무 기쁘고 좋아서 아, 그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나를 심장 뛰게 하는 일을 하자. 게임 회사를 차리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팀원들과 함께 게임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팀원 중에 한 명이 자기 거라지를 리모델링 한다는 이제 얘기를 했고 귀가 번쩍 뜨인 제가 그러면 돈을 보태서 그 거라지를 저희의 아지트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때 저는 리스폰 EA 산하의 리스폰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아주 좋은 게임 회사에 취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의 이제 그 게임 업계에 이제 그 네트워킹이 확 열렸어요. 그러면서 정말 게임 업계에 계신 정말 아주 좋은 인재들을 많이 만나고 그분들을 한분한 분씩 저희 팀으로 이렇게 모셔오게 됩니다. 그래서 급조한 팀이 아니라 인피니트 건틀렛을 만들듯이 하나하나 저희 팀에 맞는 잼, 스톤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물론 실패도 있었습니다. 저희 두 번째 프로젝트였는데요. 게임 기획, 아트, 컨셉이 거의 수개월 동안 진행이 됐는데 저희 팀원 중에 한 분께서 자기 맡은 소임을 하지 않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토타입이 거의 1년 이상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팀원들이 계속 지쳐갔고요. 그 팀원과
그 다른 팀원들 간의 이제 마찰 및 불협화음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고심 끝에 그 팀원의 탈퇴라는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스타트업에서는 하나의 톱니만 고장나도 멈출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스타트업에서는 연속적인 작은 승리들이 필요하며 빠른 프로토타입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와주어야 팀원들의 사기와 연속성이 보장된다. 그리고 각 파트를 맡은 멤버들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질은 성실성,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은 최대한 솔직하게 해야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물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소통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말고 얘기를 해야지 팀원 간의 유대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저희는 투명하고 수평적인 의사소통 문화를 확립하게 됩니다. 팀 안에 사실상 큰 위기였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 팀은 보다 강력해지고 많이 성숙을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2주에 한 번씩 목요일 밤에 만나서 피자를 같이 먹으면서 게임 개발을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6년간의 이제 시간을 들이게 돼요. 그래서 정말 게임 기획부터 시작을 해서 게임 개발과 그리고 마케팅, PR까지 모든 작업이 한번 저희 팀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정말 어벤져급 팀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다 코비드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창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항상 그 오피스를 구하고 거기 들어간 자재들, 그리고 유틸리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좀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코비드가 터지고 1년 정도 후에 모든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익숙해지고 뉴스되면서, 그런 이제 걱정이 사라지고, 그렇다면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에 저 혼자 회사를 나와서 브레이브 터트스를 드디어 창업을 하게 됩니다. 창업을 했으니까 이제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스타트업 준비를 열심히 해서 펀드레이징을 시작을 해요. 저는 처음에 정말 자신 있었습니다. 워낙 좋은 팀을 가지고 있고 컨텐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펀드레이징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첫 이제 BC분을 만나서 미팅을 합니다. 정말로 하자마자 저희 게임과 저희 그 팀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역시 그렇구나,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 BC분의 회사와의 미팅, 두 번째, 세 번째 미팅이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저희는 첫 번째 펀드레이징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역시가 역시나가 아니었고, 세상은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트라이를 했고 계속해서 페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저희의 진정성을 봐주신 그첫 번째 BC분이 다시 오셔서 저희에게 마지막으로 한번더 자기네 팁을 설득해 보겠다라고 제안 주셨고, 만약에 그게 실패한다면 개인적으로 또 투자를 해주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정말 저희한테 큰 힘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첫 투자가 성공이 되고, 나머지 이제 다른 투자자 분들께서 보태 주셔가지고 저희가 드디어 투자 유치에 성공하게 됩니다. 프리시드 원 밀리언. 박수. 이제 드디어 돈도 모았고, 컨텐츠도 좋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신나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저희가 믿었던 정말 처음부터 같이 했던 팀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탈퇴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워낙 좋은 잡을 다니시던 저희 멤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탄탄한 회사에서 미래가 불투명한 스타트업에 조인한다는 건 아주 큰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못 하시고 시간이 가게 됩니다. 사실 그때가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에요. 제가 아침마다 산에 올라서, 전 무교인데, 제가 아는 모든 신들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싹싹 빌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통했던 건지 저희 팀원들이 한분한 분씩 이제 조인을 결정해 주셨고, 저는 여기서 또 커다란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스타트업에서는 항상 플랜 B가 필요하고, 두터운 인적 네트워킹으로 늘 추가 팀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결국 2022년 올해 3.1절에 팀원들이 팀원에서 정직원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투자자분들과
그리고 저에게 여러 조언을 해주셨던 대표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7년 동안 같이 성장하고 저를 믿어주시고, 그리고 지금 팀원에서 이제 회사 동료로 함께하고 계시는 용감한 거북이들에게 정말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예, 띵팍이 매일같이 생기듯이 새로운 메타버스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바타, VR, NFT 여러가지 하이텍 그런 월드들이 우선시 되고 있고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유저들이 원하는 그런 컨텐츠가 가장 많은 좋은 컨텐츠가 있는 메타버스가 결국 가장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니즈, 그런 이해도와 이제 그런 결과물을 가장 잘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 저희 브레이브 터틀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사실 메타버스가 처음에는 뭔지 잘 몰랐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메타버스와 조우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팀원들이 같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서치를 했고 유저들의 유저층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광 단어에서 가장 메타버스 유저들이 가장 중요한 것, 결국은 아바타고요. 그 아바타 연관 검색어들, 꾸미기, 패션, 소셜, 뽐내기, 셀카 등의 단어들을 저희가 이제 알게 되었고, 그 단어들이 들어간 컨텐츠 월드를 제작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고, 그때 패션 컴피티션 리얼리티 쇼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새로운 기획안을 도출해 냅니다. 그것이 저희가 지금 개발 중인 런웨이 Z입니다. 아바타 중심이고 10대에서 20대를 위한 패션 인터랙티브 컨텐츠로서 패션 디자이너가 되면서 또한 모델이 되고 400만 개 이상의 아이템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아바타를 꾸미고 표현하는 그런 독보적인 패션 메타버스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런웨이 Z를 공개하겠습니다. 박수. 예, 이 모든 것이 사실상 6개월 만에 진행이 됐습니다. 정말로 6개월 만에 아무것도 없는 진짜 제로에서 이런 훌륭한 퀄리티 있는 아트워크가 나온 원이 되기까지 정말 그 엄청난 추진력을 추진력으로 밀어붙였던 저희 팀원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고요. 저희는 스타트업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제로나 마이너스 1이 될 때도 많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신뢰와 성실함으로 똘똘 뭉치고 또 유저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저희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공개할 저희 작품들은 항상 유저들이 느끼고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메타버스는 결국 새로운 소통 그리고 소셜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통의 흐름에서 늘 멋지고 신선하며 진실된 재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브레이브 터틀스는 멈추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